안녕, 인사드린가 팀입니다. 오늘은 미니 금고 비니번호 미니 금고를 소개할 건데요. 봐봐요. 미니 금고 엄청 작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맨 처음 비니번호는 1, 2, 3, 4예요. 1, 2, 3, 4. 아니네. 아, 0000. 맨 처음 비밀번호가 0000이에요. 그 다음에 바꾸려면 있죠. 근데 바꾸고 잊어버리면 안 돼요. 먼저 이걸 누르고 저는 1, 2, 3, 4로 바꿀게요. 그 다음에 샵을 누르면 그럼 바꿔준 거예요. 원래 000이었죠? 0, 0, 0, 아니고요. 그래서, 1, 2, 3. 이렇게 하면 바꿔줘요. 그 다음에 이쪽은 돈 전 넣는 공간. 그 다음에 이쪽은, 지폐 넣는 공간인데, 이거 넣으면 완전 이상한 노래가 틀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막았어요. 그러면, 돈을 넣어볼까요? 오늘 준비하자. 이 금고 안에는 카드나 카드를 둘수 있고요. 그다음에 계속 열려있으면 삐빅삐빅 이런 소리가 나요. 지금 열려있어요. 돈. 또 돈. 그래서 이거는 동전을 넣어봅시다. 그 다음에 저가 삐빅 소리 나죠. 그냥 동전 넣어볼게요. 동전이 끝없어. 오케이, 동전이 다 사라졌네요. 와, 이렇게 미니 공구입니다. 저는 미니 공구도 바꿀게요. 이거 보시지 마세요. 비밀번호는 다네 글자로 해야 돼. 그럼 다섯 글자 되나? 한번 실험해보겠습니다. 눌러주네, 다섯 글자는. 역시 금고 안에 돈, 자기가 소중한 물건. 틀리면 그게 맞으면 드르르 소리가 나요. 근데 이쪽은 불을 켤수 있어요. 지문 찌링 하고 비니보이. 네, 비니봉. 역시 금고가 편해요.
네, 오늘은 공복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어떠나요, 재밌었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바이.